이 엄마표 선생님들은 이 영어 독해책을 하나 선정해서 공부하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시켰을까요? 우리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뭐 문법책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책 한두 권 정도는 시켰을 것 같고요. 그리고 ORT 같은 단문 위주나 또는 짧은 스토리북을 공부하다가 아이들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조금은 단어가 쉬운 장문 독해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나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향상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표 영어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과 이 노력을 투자하지만 아이들의 실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실력이 향상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엄마표 영어 선생님이나 혹은 이 영어학원 영어 선생님들은 이 영어 독해 교재를 하나 선정해서 이 공부를 하면 아이들의 실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큰 착각이죠. 하지만 이 대부분의 이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영어 독해 교재는 쉬운 것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것이든지에 상관없이 영어 해석을 길러주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길러주는 책이 아닌데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영어 실력이 늘겠어요? 아니죠. 그런 책들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확인용 책입니다. 즉, 영어의 독해 기초가 없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영어 해석을 어느 정도 잘 하는 학생들이 독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이런 장문 독해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은 제 학생들이 제 학원에서 이 구문 독해가 끝난 친구들한테 제가 이것을 풀게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구문 독해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처음으로 저는 이 책을 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한테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첫 번째, 제가 이것을 아이들한테 단어 학습을 위하여 이런 시키려고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단어 이렇게 암기를 하려고요. 두 번째는 구문독해 기초책을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구문독해가 습득이 됐지, 완성이 됐지,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한 책입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공부하는데 어때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엄마표 영어 선생님이나 일반 보통 학원에서는 이 책을 왜 공부를 하십니까? 아마 이럴걸요? 이 지문을 통하여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의 구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공부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긴 장문 독해를 공부하고도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틀렸기 때문이지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해서 해석이나 독해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문장을 공부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병렬 구조 있죠? 이 병렬 구조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관계대명사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이 복문의 구조나, 그 다음에 최상급 구조까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즉, 이렇듯 많은 문장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선생님이나 엄마표 선생님은 어때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후를, 예를 들어서 이 후가 나오면 이 후를 가지고 이 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때 후는 말이야.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앞에 나오는 명사에다 이렇게 때려 붙이는 해석을 해야 돼.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문장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 방법, 접근 방법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장을 공부하려면 어찌 해야 된다고? 아이들이 어째요? 금방 제가 언급을 했던 관계대명사, 복문,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병렬구조 등 많은 문장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선생님은 어쩐다고? 이제 막, 이건 병렬구조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 즉,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어쩐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뭐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뭐요? 가르치는 엄마표 선생님이나 보통 학원의 선생님들이 잘못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나와서 또 이런 문장의 구조가 나올 때 이걸 아이들한테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나 엄마표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야, 100m를 10초 안에 끊어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능력 밖의 것을 강요하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엄마표 영어 선생님이나 그 보통 학원의 영어 선생님이 이 관계대명사가 있죠. 이 문장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다음 날이면 뭐 전부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 보통 인간의 머리는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엄마표나 이 보통의 선생님들은 이 관계대명사를 한 두세 번 가르치고 나서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가 또 나오면 어? 왜 이것도 해석을 못해? 며칠 전에 했잖아!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생각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이 문장을 여러분 적어도 해석하려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적어도 며칠 몇 달을 공부를 해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예를 우리 구구단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쉽게 외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려면 6개월 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구구단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요, 6개월 정도의 암기 과정을 통한 후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적어도 몇십 년 동안 구구단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뇌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장의 구조를 보려면 어찌해야 된다?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꾸준히 반복을 했을 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긴 문장을 해석을 해놓고 너희들은 왜 이해를 못하냐? 왜? 왜 몰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적어도 그 문장이 쉽든 어렵든 이 작문 문장을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구문독해를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꾸준히 반복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작문독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구문독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용으로서 다시 한번 어째요? 예습용이 아닌 확인용으로서 공부를 해야지 이 작문독해 책을 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쩐다? 이걸 예습용으로, 즉 우리가 지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의 구조를 가르치면 다음 날 또는 며칠이 지나서 우리 친구들이 알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효과가 있다 없다? 영어 공부를 한 효과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나왔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작문 독해책을 봐가지고 효과를 보려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작정 아무 독해책이나 이렇게 선정을 해갖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야 된다고요? 문장의 구조인 기초 구문독해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그러한 기초 구문독해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의 내용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었을 때 이러한 작문독해를 공부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문독해책은 여러분의 예습용이 아닌 확인용입니다. 예습용은 구문독해책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러한 작문독해책은 예습용이 아닌 확인용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의 엄마표 영어 선생님이나 보통의 학원 선생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